국산 상용차 브랜드들이 경소형 트럭의 전동화에 집중하는 사이 글로벌 상용차 브랜드들은 중대형 트럭의 전동화에도 주력, 결실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볼보 트럭 및 다임러 트럭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수입 트럭 브랜드는 대형 전기 트럭을 선보였거나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국산 상용차 브랜드인 타타대우 상용차는 2026년 양산화를 목표로 준중형 트럭 버센의 전기 트럭을 한창 개발 중이다. 볼보 트럭 선제적으로 대형 전기 트럭 국내 공개. 볼보 트럭은 지난 2018년 4월 자사 최초의 전기 트럭 볼보 FL 일렉트릭의 출시를 예고했으며 한 달 후인 5월에 볼보 P 일렉트릭의 출시를 연달아 발표했다. 그 후 볼보는 2020년 3월부터 두 모델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고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 2021년 4월에는 대형 전기 트럭 모델인 FH 일렉트릭, FM 일렉트릭, FMX 일렉트릭의 추가 출시를 발표하며 최종 라인업을 완성시켰다. 현재 볼보 트럭의 전동화 모델들은 프랑스 블랑빌 공장, 스웨덴 투베 공장, 미국 유니버 공장, 그리고 벨기에 겐트 공장 총 4곳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6대륙의 42개국의 전기 트럭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 시장에 대형 전기 트럭을 출시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장 빨랐다. 볼보 트럭 코리아는 지난해 3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EV 트렌드 2023과 인터배터리 2023에서 참가해 각각 FH 일렉트릭 모델과 FM 일렉트릭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고 지난해 4월 서울항공화물과 FM 일렉트릭 1호차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국내 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 7월에는 국내 최대 특수차량 제조업체 리텍과 볼보의 대형 전기 트럭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전기 노면 청소차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볼보 트럭 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전기 트럭을 도입하기 위해 자사의 대형 전기 트럭 3종을 위주로 국내 인증을 진행 중이며 개인 화물차주들이 주를 이루는 한국 군송시장 특성상 대형 전기 트럭을 구매하는 차주들에게 지급될 구매 보조금 같은 제도가 하루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꾸준히 논의 중이다. 다임러 트럭, 올 하반기 이악트로스 600 국내 공개 예정. 다임러 트럭은 지난 2016년 자사의 대형 전기 트럭인 이악트로스 300/400 시제품을 공개했으며 50만 km 이상의 주행 테스트를 거치며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이후 이악트로스 300/400의 양산형 모델은 2021년 6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온라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다. 본격적인 양산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임러 트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이악트로스 300/400 두 모델은 유럽에서 400대 가량이 판매됐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장거리용 대형 전기 트럭 이악트로스 600을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한 후 한국 시장에도 소개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난다조 다임러 트럭 코리아 대표는 다임러 트럭은 다가오는 2025년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이 무공해 차량을 통해 미래 운송 시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현재 한국 시장에 이악트로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만트럭, 스카니아, 이베코도 해외에서 대형 전기 트럭을 판매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국내 출시 발표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타타대우, 2025년 준중형 트럭 더센 전기 모델 출시. 국산 상용차 브랜드 중에서는 타타대우 상용차가 제일 먼저 순수 준중형 전기 트럭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타타대우는 지난해 10월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트럭용 배터리 팩 개발과 특장차 등 전기 상용차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올해 상반기부터 배터리 팩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타타대우에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발맞춰 타타대우 역시 배터리 팩 전기차 탑재 실증과 제품 개발 참여를 통해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배터리 품질이 확인되면 자사의 준중형 트럭부터 화물카고, 특장차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타타대우 관계자는 2025년에 준중형 트럭 더센의 전기 모델을 공개하고 2026년부터 양산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